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입장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면 교권이 침해된다. 말도 안 되고 유치한 그런 논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수의 힘으로 다수당의 횡포로 지금 강행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만약에 강행 처리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양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대립 공식에 억지로 대입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뜨거웠던 여름 서희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교사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교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함도 함께 피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학생 인권조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서 우리 학생들만 소외될 수 없다는 상식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입니다. 학생 역시도 교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이 조례가 있어 당연한 상식이 그제서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부디 기억해 두십시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입장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각각 존중받아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연동시켜서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고 유치한 그런 논리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네,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 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의회가 이제 교육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다수의 그 힘으로 다수당의 횡포로 지금 강행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만약에 강행 처리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에 말씀을 남깁니다.